자, 흑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흑역사 하신 적 있다고요? 작년 여름인가요, 그게?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에 다양한 일이 있었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름에 그게 좀 유행이에요. 브라질리언 왁싱. 근데 야, 그거 진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근데 한번 그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러 갔다가 한번 그때 그 실장님이 너무 팬이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시술을 받지 못하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래도 좀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셀프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브라질 왁싱을 혼자 했다고? 왁싱샵에서 쓰는 기구들을 다 구비를 했습니다. 어머나. 그 막 젤 같은 거, 동그란 젤 같은 거까지 녹여가지고 제가 막 수프 만들듯이 계속 제가 다 먹고 그냥 다 먹고 수프 만들듯이 정성스럽게 만들고 버시면 되잖아. 그걸 굳이 다 먹고 버리면 허전해. 아니 다 먹고 왜 버서 만들어? 그러니까, 아니 만들고 버시면 되지. 그렇죠. 만들고 버시면 되지. 셀프로 하다 수프 먹어. 녹아요. 싹 이렇게 바게트에 버터 바르세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잘 발라요. 네. 그래서 그걸 뛰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말끔하게 마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이렇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코빅 회식이 있었어요. 코빅 회식날 화요일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사우나를 가가지고 땀을 빼지 않는 이상 오늘 하루가 힘들다. 네, 힘들겠다. 근데 저는 또 목욕탕 갈 때마다 세신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세신사분에게 이거 세신 오늘 할게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벗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맞다. 내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구나. 근데 뭐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많이 못 알아봐요. 저는 왜냐면 안경 쓰고 다니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세신하고 가자 그랬는데 세신사분께서 뒤집어. 왜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뒤집으라고! 고맙습니다. 뒤집으라고, 임마! 임마! 그래, 알고 보니까 학생인 줄 알았다고. 나랑 소리 없어. 네, 중학생이지 뭐. 학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저. 네? 제가 나중에 봤다가 이렇게 하다가 혼자서 그때 작년이었거든요. 34살이에요. 진짜요? 아니 근데 뭐야 이게? 이러고 아니 근데 뭐야 이게? 이러고 근데 뭐야 그러니까 왁싱입니다. 왁싱.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그런 몸을 처음 본 거죠. 그러면